식을지 모르는 컬러푸드 열풍. 그중 블랙푸드의 뛰어난 효능과 함께 몸값이 상승하는 화순의 명물이 있으니 바로 청정 1급수에서만 산다는 콧대 높은 화순 다슬기. 다슬기로 만들 수 있는 음식 또한 다양해서 그 깊은 맛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다는데요. 보기만 해도 침이 꿀딱꿀딱 넘어가게 만드는 마력의 다슬기 요리. 매콤달콤 새콤한 요리의 대표주자 초무침에 다슬기 푸짐하게 얹은 파전까지. 다슬기로 못하는 도리가 없네요. 초무침과 전으로도 만족하신다고요? 이 무슨 섭섭한 말씀. 꼭 맛봐야 할 별미가 따로 있답니다. 아미노산이 풍부해 간질환 개선이나 피로 회복에 뛰어나는 다슬기. 아낌없이 주련다. 다슬기 가득 넣고 푹 우려낸 시원한 진국에 정석껏 반죽한 쫄깃한 수제비를 넣어 끓여내는 화순 별미. 다슬기 수제비. 이것을 맛보셔야 진짜 화순 다슬기를 논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다슬기와 용호 상박, 쌍벽을 이루는 화순의 블랙푸드. 화순 여행길에 맛보지 않으면 정말 섭한 음식을 소개합니다. 바로 보양식의 대명사, 흑염소 요리. 밑반찬부터 식전주까지 풀코스로 제공하는 이 섭섭하지 않은 서비스부터 마음에 드는 흑염소 정찬인데요. 그렇다면 메인 요리는 또 얼마나 구성지고 마음부터 채워줄지 보지 않아도 기대가 되는데, 남도 특유의 큰 손으로 재료 넉넉히 둘러싸는 손놀림이 벌써부터 깊은 맛을 보장하는 듯하죠. 이것은 이제 고기 삶은 국물이거든요. 흑염소 삶은 국물에다가 이쪽에 있는 또 이제 48시간씩 사골 육수를 섞어서 이제 전골에 육수로 만들어져요. 이제 전골의 육수가 이제 완성됐습니다. 흑염소 고기에 된장과 들깨, 토란대를 넣고 끓이는 흑염소탕. 전라도에서는 이를 양탕이라고 부른다죠. 이번엔 육전이다. 흑염소 고기에 밀가루를 입혀 노릇하게 부쳐내는 육전은 또 다른 별미. 흑염소 육전은 뜨거울 때 호호 불어가며 먹어야 제맛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육전을 주문하면 모든 재료를 준비해 눈앞에서 직접 밀가루 옷을 입혀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 정성 덕분일까요? 그 정성 덕분일까요? 흔히 흑염소는 향이 조금 진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느낄 수 없고 달걀의 고소함과 함께 그저 술술 넘어가는 맛이 일품입니다. 소스에 찍어 먹고 김치를 곁들여도 먹고 부쳐내는 족족 순식간에 사라지는 육전의 마법. 양탕과 함께 별미로 강추. 이게 그리고 기름을 적당하게 사용하셔가지고요. 기름의 양도 많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반죽을 조금 치는 데는 기름. 고소한 육전에 이어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인 양탕으로 노선 변경. 피로 회복은 물론 피부 미용에도 좋다니까 국물 맛이 더욱 진미로 느껴지네요. 아, 따봉. 오늘 제가 따봉. 안녕하세요. 최고.